우리 수경 원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앞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데가 있는데 네. 눈썹이에요. 눈썹. 네, 그 강민아 씨가 예전 그 영상에도 보면 사진에 눈썹이 굉장히 두껍게 맞아요, 예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관리를 안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약간 수풀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은 약간 그게 너무 강함으로 보여서 좀 인상이 되게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약간은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는. 눈썹 때문에 인상이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근데 이제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눈썹이 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해. 제가 알기로는 효연 씨. 오, 정말 다른 눈썹이 사람 위로 같네. 산이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데, 약간 일자 눈을 하면서 눈만 예쁘게 그렸을 때는 눈썹이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눈이 되게 구강이 되잖아요. 인상이 좀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고, 이쪽은 좀 세련됐지만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뭐 예쁘다 안 예쁘다보다는 지금 강민아 씨한테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필요한 상태긴 해요. 저 오늘 제가 한 거는 괜찮게 그렸나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눈썹이 제일 어렵더라고. 정말 너무 메이크업할 잘해. 때. 너무 딱 무서워. 이뻐요. 그래요? 지금 요런 정도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수시로 할 거야, 놓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너무. 그래,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눈썹 붙었어요, 그릴 때가 진짜. 제일 신경이 쓰이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섀도우로 거의 해요, 그냥. 그러면 언니는 원래 가지고 태어나신 눈썹 모양 자체가 좀 예쁘고 고르게 나신 건가? 눈썹 잘생겼어요, 저.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크게 다듬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눈썹을 계속 다듬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많아요. 여기까지 다 너무 이렇게. 두껍게 나시는 분이라든지, 너무 굵으신 분이라든지. 특히 강미라 씨 같이 머리카락이 두껍잖아요. 눈썹도 마찬가지 거라는 거예요. 까맣고 두꺼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럼 좀팁좀 주세요. 쉬워요, 하기가. 여기 위에 쪽을 맞추면서 뒤에 쪽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기 눈썹 산 부분 있죠? 산 부분 밑부분을 일자로 맞추게 되면 위에 일자, 여기 일자 이렇게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위쪽을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피치 못할 때 외에는 위쪽을 밀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앞머리 밑쪽. 앞머리 밑쪽이라 여기 뒷부분에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를 잘 밀어주셔야 일자 눈썹 그리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밀때 눈썹깔 잘 안 드는 걸로 이렇게 밀잖아요. 여기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피부가. 빨개지고 맞아. 각질이 따가워. 일어나고 따갑고 심지어는 까지기도 하고 피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독도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칼 독. 그래서 꼭 웬만하면 색칼이나 좀잘 드는 칼이 좋은데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면도 크림까지는 아니어도 여기다가 에센스라든지 가벼운 크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살짝 발라주면서 그 눈썹 결 자극이 좀 덜 있죠? 되게 눈썹 결은 다 반대쪽으로 나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별 반대로 슥슥슥슥 밀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가 좋아요.